우리들의 세계 게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들의 세계에는 지난번에 기본 활용 방법, 즉 쉬운 활용 방법을 말씀드렸고요. 이번에는 원래 기본 활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기본 활용 방법에서는 이 그림 판을 모두 이렇게 가운데에다 모아놓고요. 말을 하나를 정합니다. 그리고 각자 4명이서 할 경우에 이와 같이 6개씩 그림 카드를 나누어 갖고요. 이 카드는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칩은 역시 그림에 맞게 끼웠을 때 나누어 줄 것이고요. 그러면 자신의 차례에 이 그림 말을 자신의 차례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를 옮겨 놓습니다. 그럼 이와 같이 옮겨 놓고 제가 이 그림 카드가 역시 맞는 것 같다. 그러면 이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. 이 여기에서도 진행 방향은 화살표 방향, 즉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놓고요. 맞게 놓아졌나 이 파란색 캡을 돌려서 찾습니다. 자,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와서 맞게 끼워졌거든요. 그러면 맞게 끼워졌으면 이 사람이 칩을 하나를 받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다시 물음표 쪽으로 돌려놓고요. 그러면 다음 사람의 차례에 역시 자기 그림 칩을 보고 이 그림 말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놓고 칩을 끼웁니다. 칩은 옮겨놓지 않아도 되고 옮겨놔도 상관이 없는데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내 차례에 이거 이 같은 그림일 것 같은 자리에 놓일 것 같다. 그러면 이렇게 끼워보고 다시 그림 캡을 돌려봅니다. 이럴 경우 빨간색하고 빨간색 네모가 맞았는데요. 여기에서는 역시 빨간색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칩을 두 개를 받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자신의 칩을 먼저 자신의 그림 카드를 여기에서 먼저 끼우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서 게임이 끝납니다. 그리고 나서 그때 칩을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.